어머니 좀 괜찮아지셨어? 어제보다 더 나아지셨어, 어때? 네가 그러면 말썽 피우면 안 되겠다. 맞아요, 말썽 못 피우죠. 그렇죠, 제가. 말썽 피우지는 않죠, 우리 재빈이가. 그러니까.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오케이. 일꽃들. Look for. 찾다. 찾다. 근데 찾다란 뜻으로 딴 것도 배우지 않았나? Find. 뜻은? 찾다. 오케이. 자, 우리말로는 둘 다 찾다인데요. 분명히 다른 행동이에요. 맞아요. Look for는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찾는 거. 어딨지? 어딨지? 응,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하는 거. 얘는 어? 여기 있네 하는 거. 응? 어? 여기 있네 하는 거. 어? 여기 있구나 하는 데 find라고요. 어딨지? 하는 건 look for고요. 알겠습니까?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하는 행동은 look for. 아, 여기 있구나 하는 건 find. 달라요. 분명히 전혀 다른 동작이죠. 네. 근데 우리말로는 다 한글로는 찾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look for하고 find가 분명히 다른 행동이라고 가르쳤어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look for의 뜻은 찾다니까 look은 무슨 시예요? 아다시. 아다시면 당연히 ing 붙일 수 있고 looking for의 뜻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찾는 중인. 찾는 중인. 하고 찾는 거. 근데 지금은 뭐가 어울려요? 찾는 중인. 찾는 중인. 자, 찾다에서 ing 붙여서 찾는 중인 되면 하다시에서 시가 바뀌었죠? 네.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이렇게 쓰이면 어떤 시. 이렇게 쓰이면 이름시. 이름시인데. 그럼 지금은 이 뜻이고 어떤 시죠? 야, 어떤 시. 그렇죠. 탐 안만 길어봤자 히. 그렇죠.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찾는 중인이었는데 요렇게 얘까지 합치니까 찾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woman. 탐이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오케이. a wo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탐은 누구를 찾는 중이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looking for a Tom? Who is Tom looking for?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탐은 누구 찾는 중이니 했더니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래죠. 맞죠?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너 학교에서 이 대답 듣고 싶었을 때 하는 질문도 배웠는데? Who? 우리말로? Tom. 자,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Tom what? 무엇을 하는 중이니? 오케이, 탐 뭐하고 있냐? 어, 여자 찾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you, what are you, Tom? What is the Tom? What is Tom doing? 그렇지,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그래서, 탐은 뭐하고 있나요? What is Tom doing? 오케이, 그래서 Tom이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Tom doing? What is Tom doing? 했더니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오케이, 그래서 요거 쓰기 시험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네요. 계속해서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의 뜻은 경찰관인데 경찰관은 셀 수 있나요? 네. 몇 명을 찾고 있어요? 한 명이요. 그래서 얘를 붙여놨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단어 봅시다.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The girl. 안만 길어봤죠? She. She죠. Wearing의 출신은 뭐로부터 왔어? Wear의 뜻은? 입다. 입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니까 앞에다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
이런 걸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 했죠. 몇 가지 뜻? 두 가지. 지금은 둘 중에 뭐? 있는 중인. 있고 있는 중인이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 시에서? 어떤 시. 그래서 어떤 시를 어떻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비동사를 쓰면 되죠. 맞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맞다 붙여야 할게. The girl is wearing. The girl is wearing. 의 뜻은 뭐예요? 그녀는 입고 있다. 그 소년은 입고 있다. 입고 있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입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죠. 네. 그쵸. 이거 뭐니까? She. She니까 she is를 뭐로 만들면 묻는 말 돼요? Is she? Is sh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로 왔죠. Is the girl wearing? 뭐 입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쓰기 시험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맞았네요. 계속해서 What is the boy wearing?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What is the boy wearing?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 He죠.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어? Is she? Is he? Is she? Is he?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고 있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게 색깔이 노래예요. 색깔이 노랗죠. 노란색을 선택했으니까요.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blouse. 뭐라고요? He is wearing a blouse. 아 이게 he구나. 희한한 일이네.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Okay, a bl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She는 뭐 대신 왔을까요? 네? She는 뭐 대신 올 수 있어요? The girl. The girl. My mom. My sister. My sister. My grandmother. Grandmother. 이런 거 대신 올 수 있죠? My mother. 그러니까? 네. Okay, what is she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The girl wearing. 아까 만나봤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네.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Ski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all sunglasses 아니야? 아니죠. He is wearing all sunglasses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닌데? 선글라스는요. 어. 자. 안경 알이 두 개잖아요. 그렇지. 어머.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선글라스죠요? 응. What is he wearing?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죠, What 맞죠. is he wearing? He's wearing sunglasses. 자, wear가 입다는 뜻인데 꼭 이렇게 이런 거나 바지 같은 거 입는 것만 입는 게 아니고 몸에 걸치는 건 다 wear야. 안경을 끼는 것도 wear고요. 신발을 신는 것도 wear입니다. 그러면 가디건을 걸치는 것도 wear. 그것도 wear겠죠. 당연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wearing shoes. Wearing shoes. He is wearing shoes. 오케이. 신발은 네. 신는다 그러죠. 신는다. 됐습니까? 착용했다. 그거 다 wear입니다. Where are you? 오케이,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은 보자. 이것도 맞았고 블라우스 맞았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맞죠. 선글라스는 어때? 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 맨 뒤에 S를 안 붙인 것 같아. 안 붙인 것 같아. 슈즈는 어때? 슈즈는 당연히 맞죠. 슈즈는 당연히. 오피스는 어때? 당연히 맞죠. 폴리스는? 당연히 맞죠. 왜 그럴까? 블라우스는? 맞죠. 왜 불안해요. 걸은? 맞죠. 네가 한번 봐봐. 왜요? 한번 보라고. 거리요? 아니 뭐 맞은 거 있나 틀린 거 있나 한번 보라고.